어쨌든 팬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니 아니 체력적으로 물리적으로 거,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근데 몸은 하나니까 이걸 막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자르죠. 공연 담백한 작업실이 또 돌아왔습니다. 예. 예. 우리 강아지 소리도 있고요. 오늘 믹스 엔지니어 한동안 올데이 포 리얼 모시고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존나 어색하네. 믹스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한동안 올데이 포 리얼이라고 합니다. 그 가볍게 뭐 요즘 근황이나 이제 강아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현종이 보더콜리고요. 이제 이름은 소리. 요즘은 요즘 근황은 얘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네. 왜 소리로 지으셨죠? 소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 사운드. 아. 그래서 제가 또 소리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 그러네. 소리라고 했습니다. 오, 멋있다. 이름 잘 지었어. 진짜 소리를 다루는 약간 삶이네요, 진짜. 그죠? 지금 몇 살이죠? 키우지 얼마 됐죠? 지금 7개월 네. 됐습니다. 7개월. 보더콜리로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 그 이제 명패와의 소통을 좀 교감을 하다가 아 이거 보더콜리면 좀 키워볼만 하겠다. 말을 되게 잘 듣고 키워볼만 하겠다 했는데 그 보더콜리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생각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을 일단 너무 잘 들어서 어렸을 때 훈련은 한두 번만 가르치면 다 하는데 말을 또 너무 잘 듣다 보니까 얘는... 자기 주장이 좀 강하다. 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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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여기 오줌 쌌어요. 어우. 안 돼, 안 돼. 소리를 잘 못 따르셨네. 그러면 바로 이제 질문 들어볼 텐데. 네? 그 믹스를 하면 한 곡당 얼마예요? 바로 본전으로. 저는 이제 믹스는 곡당 만 원 받고 있기는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 이제 조만간 곧... 또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인상 예정이 네, 네, 인상 예정. 엔지니어분들도 매년 가격 상승이 되더라고. 그죠. 굉장히 좋은 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고요. 일단은 동환이랑 나랑 알게 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진짜 학연이잖아 완전. 그지. 고등학교 땐 그냥 아는 사이. 네. 그러다가 또 저희는 동네 친구들끼리 작업실을 이제 또 다 같이 썼어가지고. 이제 나랑 토리 몬스터즈라고 같이 알바란 게 있어요. 공연 관련해서 좀 일을 하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의성이네 집에 조금 놀러 가다가 아 이거는 나도 탈출해야겠다. 서울로 가자. 그리고 저도 서울로 올라왔죠. 이게 좀 신기한 게 동네에서 어쨌든 음악하는 애들끼리 되게 잘 뭉쳐 다녔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더 좀 끈끈하게 지금까지 있지 않나. 또 대학도 같이 나왔어요. 아, 아. 토요일이랑까지 해서 맞아. 나는 학교를 저 학교 입학할 때 그냥 아싸 해야겠다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친구도 실제로 한 다섯 명 정도 사귀고 그 단세스도 명렬이 우리 학교였죠. 아. 그때 만난 거고 음악 취향 맞는 다섯 명 정도를 보컬과에 있는 애가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섭외를 했어. 원피스 했구나. 원피스 해가지고 한 명씩 불러가지고 동료가 되라. 동료가 되라. 동료가 되라. 이러면서 이제 학교도 막상 잘 안 나가고 졸업도 늦게 하고. 혹시 한 걸음 더 나와주실 수 있어요? 불편하시면. 음향 쪽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대부분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음향에 관심 있어서 시작했다라기보다는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음향에 관심이 생겼다 인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뭐 저도 어렸을 때부터 힙합 음악을 좋아했고. 맞아 원래 네. 그 플레이어셨잖아. 플레이어였죠. 루몬도 냈어요. 네. 저랑 창호랑 맞아 한 곡씩. 아, 지금도 찬양. 있나요? 들을 수 있나요? 지금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응원 사이트에 놀라지 마십시오. 올데이 포 리얼을 검색하시면 발매된 응원이 무려 몇 곡 있죠? 몇 곡 있으면 몇 곡 있어. 네, 네. 한 번씩 들어보시는 거. 근데 동환이가 고등학교 1학년 축제 때 멋있겠다. 컷. 근데 그냥 그러다가 장비도 이제 녹음도 해보고 싶고 이래가지고 사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그때 친구들이 막 장비를 구비해놓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그냥 저렴한 마이크 인터페이스 사가지고 그거 쓰면서 이제 친구들이 와서 녹음하면 제가 이제 또 만져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좀 관심이 가지게 됐죠. 이걸 업으로 해야겠다라고는 언제 확신이 드셨나요? 그 생각은 한 20살 때부터 한 것 같기는 한데 그 학교에 딱 갔을 때 그거였어요. 딱 뭔가 저도 작곡으로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그래가지고 하다가 학교에 또 이제 음향 쪽 과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옮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학기 딱 하고 바로 휴학 때리고 이제 좀 쉬면서 작업하다가 이제 군대로 런했죠. 군대에서 좀 공부를 그래도 틈틈이 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복학하면서 음향을 좀 전문적으로 해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엔지니어로서 하면서 좀 본맛을 좀 보셨는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아니, 차가 네. 벤츠예요? 벤츠 적당히 벌고 있습니다. 밥 먹고 살 정도는. 갑자기 이제 궁금한 건데 이제 예민한 거에 대해서 같이 막 작업을 하다가 1dB 이런 걸로 이제 막 계속 수정을 요청할 때 안 바꾸고 줬는데 아, 있어요. 어 이제 좀 괜찮네 이런 경험이 하셨는지 그런 경험 많죠. 많은데 진짜 예민한 친구들은 느끼고 아. 근데 이제 뭐랄까 그게 귀찮다기보다는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아. 것들이 조금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까지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 맞아. 맞아. 근데 듣는 사람들은 들어요. 1dB 차이를 느끼긴 느꼈더라고요. 엔지니어로서의 이제 애티튜드나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고 계신지. 서비스업인 것 같아요. 무조건 맞춰줘야 된다. 네, 왜냐면 어쨌든 돈 내고 맡겼는데 궁금하잖아요. 이런 버전도 궁금하고 저런 버전도 궁금하고 다 맞춰줘야죠.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라는 게 좀 좋은 표현이네요. 약간 요리? 요리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뭔가를 만들어서 냈을 때 누구 입맛은 또 다르고 아, 누구 입맛은 다르고 그러네. 네. 아, 그거를 최대한 이제 손님별로 좀 맞춰주는 네. 본인이 생각하는 믹스에 있어서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근데 이게 좀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가지고 뭐 요즘은 좀 그래요. 그냥 제 욕심으로는 트렌디함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약간 요런 게 또 항상 드레이크가 약간 그러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딱 먹어보면은 왜 이러지 싶은데 계속 듣다 보면 아, 맞아, 맞아. 좋잖아요. 맞아. 그래서 약간 그런 방향성을 좀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또 유행이 되거나 히트곡이 되면 누군가가 또 이거를 또 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까 트렌드가 되니까. 네. 들었을 때 신선함? 진짜 약간 그런 트렌드세터는 처음 봤을 때 뭐지 하다가도 그게 유행을 만들어 그런 사람들 맞아, 맞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약간 도박인 게 뭐 유카가 맡겨가지고 신선하게 줬어. 엥? 이게 뭐야? 이러면 이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하죠. 이러면 또 의상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이 새끼 약간 이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고 아무튼 이제 새로운 뉴 게임 뉴 코너 아, 네. 이번에 담백한 작업실 새롭게 도입된 코너죠? 그렇죠. 네. 만약에 게임이라는 건데 맞아요. 밸런스 만약에, 게임 아, 하는 만약에 건데 게임. 두 가지를 할 건데 이게 뭐 재밌을지 안 재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퇴금으로 얼마 주면 엔지니어 관둘 거냐 라는 했을 때 한 10억 정도면 일시불로 딱 싸주면 그걸로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대 아니면 그냥 살기 지금처럼 그냥 나 그냥 살기 그냥 살기? 10억은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20억은? 20억도 벌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오 좋은데요? 아 근데 관두면은 이제 엔지니어를 앞으로 아예 못하는 건 거죠. 평생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또 새로운 적성 맞는 것도 아, 찾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그러니까 20억 받고 갑자기 앨범을 갑자기 래퍼로 20억으로 20억? 투자 받고 갑자기 아이돌 제작을 아 할 수 있는 게 좀 많네요. 그렇지만 네. 그냥 살기 바뀐 그냥 살겠다. 네. 좋습니다. 하지 말죠 이거. 아, 그래도 일단 이것까지 좀 해보죠. 마음이 예쁜 여자 vs 외모가 예쁜 여자. 전자 고를 기세인데 지금 눈치 정답은요? 근데 일단 첫인상은 외모긴 하니까 아. 외모가 외모를 볼 것 같아. 외모가 예쁜 여자. 네, 왜냐면 외모가 이쁘면 일단 만나봐. 근데 마음이 안 맞아? 헤어지면 되잖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모가 얼굴이 내 취향이 아니면 애초에 아예 만나지도 않으니까 애초에 만날 그렇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외모가 이쁜 여자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는데 그죠. 맨 처음에 마음이 예쁜 여자를 이거 좀 어렵다. 이상형이 뭐죠? 이상형 약간 개구리상. 개구리상? 약간 연예인으로 빗대어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느낌이죠? 개구리상? 지금 다 나락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나락개구리 나락개구리상 네. 나락개구리상 오케이 일단은 만약에 게임 저희가 좀 더 정비를 해서 근데 이거는 그냥 번외편인데 키드와인 형은 아, 예, 예. 수익이 어쨌든 음원이 좀 많이 시중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거의 공연이 없죠. 이제 앞으로의 수익이 더 늘을 부분이 공연 수익이냐 음원 수익이냐 무엇을 더 원하시는
둘 다죠. 아, 둘 다긴 한데. 아, 근데 생각해 보면 음원 수익이 더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연 수익은 일단 공연 해야 되잖아. 어? 일단 불러야 되니까. 아,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만약에 음원 수익이라고 치면은 일단 노래 열심히 만들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은 어쨌든 그걸 그게 끝인데 공연은 어디 뭐 가야 되고. 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팬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니 체력적으로, 물리적으로. 거,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근데 몸은 하나니까 이걸 막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자르죠. 공연. 나락개구리. 요거는 이제 나락감지 센서가 발동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나락개구리 상황을 네, 좋아하신다고. 엔지니어가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근데 요즘은 유튜브에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좀 보고 일단 따라해봐라. 따라해보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는 소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스를 제공해줄 친구들을 좀 먼저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나한테 맡기는 사람이 없으면 엔지니어라는 직업은 빛을 발할 수 없는 직업이니까. 근데 이것도 되게 좋은 팁이긴 하네요. 근데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올데이 포 리얼님도 주변에 잘하는 쟁쟁 아티스트 항상 주변에 있었으니까 연습해볼 기회도 생기고 그러지 않나. 이제 너가 생각했을 때 좋은 엔지니어는 어떤 건지. 좋은 엔지니어란? 좋은 엔지니어? 아까 요리랑 비슷하듯이 그냥 손님들이 만족하고 가면은 제일 좋은 건데 그 만족한 손님이 다시 오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긴 결국에는 어쨌든 서비스업이고. 그죠. 왜냐면 저희도 뭐 밥 먹을 때 뭐 이 식당 갔다가 저 식당 갔다가 맨날 한 밥만 먹을 순 없잖아요. 질리니까. 플레이어들이 다 이제 뭐 딴 데도 갔다 와보고 갔다 와보고 하지만 고향의 맛이 되는 게 네,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좀 약간 뭐 장비 추천을 받아볼까 하는데 입문자랑 하이엔드 이렇게 해서 총합해서 그냥 한두 개씩? 간단하게. 근데 입문용은 사실 가격대가 다 비슷비슷하게 많잖아요. 본인 환경에 맞는 예산에 맞춰서 구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사실 요즘 나오는 그 입문용 제품들은 다 어느 정도 잘 나와가지고 솔직히 처음에 입문용은 뭐 만약에 집에서 녹음을 해 작업실도 아니야 그러면 막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꽤 있잖아요. 차라리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뭔가 특정한 장비를 약간 추천해 드리기가 어렵다. 왜냐면은 그게 다 성능이 다 지금은 너무 또 발전하고 이래서 맞아요. 입문용 단계에서는 성능이 다 비슷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에게 협찬을 주시면은 그죠. 저희가 테스트해보고 저희가 올려보는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입문 단계에서는 사실 추천해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럼 하이엔드라고 쳤을 때 완전 졸업 단계 근데 하이엔드는 다 똑같아요. 어느 스튜디오를 봐도 다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사시면 됩니다. 근데 구하기가 힘들어.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추천이라기보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뭐 아웃보드나 이런 거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녹음실을 갔는데 네. 이게 없으면 좀 서운하다. 아 근데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 다 비슷비슷해서 뭐 컴프레서나 뭐 이제 프리앰프는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니브 1073 그거를 이제 제일 많이 쓰니까 뭐 그거 없다고 막 안 좋은 작업실이다 이런 거는 아니긴 한데 뭐 그거랑 이제 뭐 그 튜브테크 컴프레서 뭐 이 정도는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얼마죠 그런 건? 평균적인 녹음실 그거가 제 생각에는 그냥 마이크, 프리앰프, 컴프레서 이렇게 하면 한 1500 정도. 좋습니다. 해볼만 한 정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것도 저희가 만약에 제품을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이제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거 좋더라. 네, 그래서 더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이 앨범 만들었다. 아 그거 너무 광고인데 이거 꼭 제목에 넣죠? 이 마이크로 제작했습니다. 꼭 제목에 크레딧에 크레딧에 레코딩 기여 뭐 크레딧에 유료 광고 포함 거기서 써놓고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뭐 생각해본 큰 계획 같은 게 있나요? 뭐 말해도 되나 모르긴 하겠는데 엔지니어는 사실 고정 수익이 없으니까 뭐 유통이라든가 음원 뭐 저작권 이런 게 없잖아요. 뭔가 그런 쪽으로도 다른 엔지니어들이 뭔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감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뭔가 시스템적인 걸 뭔가 구축을 해보고 싶기는 해요. 엔지니어들을 위해서? 네, 뭔가 엔지니어들을 위해서. 엔지니어 협회? 이런 거?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예, 거기서도 뭔가 그 진행을 해보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뭐 소식이 없습니다. 이게 뭐 현실의 벽인지 뭔가 근데 즐기게 돼. 좀 점점
지날수록 뭔가 안정감이 없는 삶이 좀 오히려 원동력이 될 때가 좀 많아가지고 즐기게 됩니다. 주로 하시는 고민 같은 게 있나요? 뭐랄까 약간 고민할 시간 없이 살고 있기는 한데. 그럼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게 고민 해결책이 있는데. 새로 도입된 저희가 또 모셔왔습니다. 고민 해결사를 모셔왔는데. 사용법. 광고인가요? 아니요. 책을 펼치기 전 복잡한 고민이나 질문을 생각합니다. 손을 책에 올리고 10초 이상 집중한 뒤 답이 쓰인 느낌이 드는 페이지를 펼칩니다. 오. 페이지를 여는 순간 궁금해하던 해답이 나옵니다. 저 먼저 말해보세요. 아, 너가 먼저? 이 유튜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정답은 알고 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 펼칠게요. 후회하게 될 수 있다. 아이고, 후회하게 될 수 있다. 고민 해결책이 아닌 것 같은데? 후회하게 될 수 있다. 아, 이렇게 고민하면. 아, 고민하면 고민해서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후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아, 오케이. 너 이거 생각하고 그만두면 후회할 수도 있다. 아, 그거네. 그거였네. 잠깐만, 이거 배터리 없네.